카발라 얘기 좀 해드릴까요? 카발라. 유대교도,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도 유대교 전통에서 공부하신 거죠. 뭐또 다른 종교 영향을 받았 부분도 있더라도. 왜냐면 많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영향 안 받아야 돼.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저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종교를 공부했고, 그 공부한 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데요. 여러 종교를 충돌시키면요, 자기 종교도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지구에 나온 모든 철학과 종교를 공부하셨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불교를 예수님은 모르셨을 거야. 막 이런 관점은 오히려 편협한 관점. 예수님을 되게 제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셨을까요라고 이해하는 게더그 타당하죠. 그래서 그 유대교 전통에도 밀교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카발라인데 수비학적, 되게 천부경 같아요. 천부경도 1부터 10까지 숫자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거든요. 카발라를 보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세피로트 아시죠? 이렇게 여기 세피로트죠. 그럼 이게 지금 여기는 무극이거든요. 아인소프라고 무극이에요. 무한정자란 뜻이에요. 이거 무극이고 지금 이 자리가 창조주 자리입니다. 엄밀하면 이 자리가 창조주인데 태극이에요. 무극, 태극. 동양에서 말하는 태극. 태극에 이 십수가 갈무리되어 있다가 쫙 펼쳐지는. 그럼 태극 안에 이 10개의 수의 원상이 들어있어요. 원상이 있으니까, 원판이 있으니까, 원상이 있으니까, 이 원상이 서양 철학에서는 이데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그러니까 무극의 하나님, 태극의 하나님이면 하나님 마음 안에 이 십수, 10개의 수의 원리가 다 갈무리되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갈무리되어 있다고 추측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영적인 거라, 이게 눈에 보이는 걸로 있는 건 아니겠죠. 영적으로 이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세피로트가. 여기 세피로트가 들어있다 해서 이걸 그려놓고, 유대교 카발라 닦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수리도 연구하고, 이 안에 담겨진 메시지도 연구하다 보면, 영생의 비밀도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갈라진 걸, 이게 양쪽에 찢어져 있는 거를 선악과, 선악의 나무. 가운데 요 기둥을 이제 생명의 나무라고 보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이거는 밀교적인 거랑 관련이 있어요. 인도에서도 그렇게 그냥 등줄기 안에서도 두 가지 맥이 갈라져 있는데, 가운데 축맥이 열리는 거예요. 가운데 축맥이 열리면서 우리가 이게 정수리에 해당되는 이 사하스라라 하는 이 정수리 차크라가 열리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통한다. 요 이론하고도 연결돼 있고 여기 몸의 앞뒤 가운데 있는 축맥을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게 실천적인 차크라 수행과 연결돼 있어요. 실제로 카발라에 그런 관련된 책들 보면 라피들 중에 이거 공부한 양반들은 몸 안에 기둥을 세우고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제자들한테 질문한다 그러면 이거 축맥이거든요. 이건 이제 티벳 불교나 밀교들은 다 압니다. 축맥을 세워야 되거든요. 찢어져 있다는 건 음양의 분열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선악과는 분열, 생명과는 통합입니다. 통합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우리 몸 안에 축맥을 찾아내셔야 돼요. 가운데 맥을. 중맥, 가운데 중자 써서 중맥이라고 해야 됩니다. 중맥을 찾아내셔야 돼요. 몸에 기둥을 세워야 돼요. 실제로 제 용호 비결 책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뭐 그런 그림도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몸 안에 기둥을 찾는 게 호흡 길이가 2분은 넘으면 요한 중맥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호흡 늘릴 때는 이렇게 좀 구부정하게 수련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때는 기둥 딱설 때는 몸딱 펴져야 돼요. 몸 안에 이렇게 파이프가 이만한 게딱서 있어요. 이때는 이제 우주랑 막 하나로 통하고 신묘하죠. 이거 세우는 게 생명과를 얻는 비결인 거예요. 그럼 유대교에서 생명과라는 건 에덴 동산 다시 들어가는, 천국 다시 들어가는 비결이 생명과죠. 선악과만 먹고 쫓겨났거든요. 이 땅으로. 그러니까 분열상으로 쫓겨났는데 다시 통합돼서 통합으로 천국에 접속하겠다. 천국 다시 들어가겠다는 게 에너지체, 즉 영생이라고 하는 에너지체를 얻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얻으려면 생명의 나무를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생명의 나무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열매를 얻으세요. 이렇게 화두처럼 제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시 랍비들 중에는 이런 공부한 분도 있었겠죠. 이런 밀교 전통이 있으니까 저기 옛날에 엘리야나 이런 예언자들 막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린 동양에서 말하면 우화등선입니다. 우화등선. 동양에서는 한글로 쓸게요. 날개 생겼다는 거죠. 우화등선, 신선돼서 올라갔다. 신선선자고요. 아니면 금선, 이거 매미선자입니다. 금선이 탈각, 껍질각자입니다. 껍질을 벗었다. 다 뭔 소리냐? 요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분열된 상으로 지금 살아요. 선악과만 먹고 산다는 건요. 가운데 중맥이 안 뚫린 채로 음양이 분열된, 그러니까 동양식으로 하면 임동맥만 돌아가고 뭐 충맥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단학적으로 볼 때 충맥이 온전히 안 뚫렸다 하는 거는 지금 이 대주천이 안 누러지고 기혈이 전신에 잘 안 뚫어졌다. 그래서 에너지체가 이 육신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에너지체만의 자립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뭐 맥으로 치면 충맥도 다 당연히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음양의 분열을 극복해서 통합을 시켜라 이런 메시지 차원에서 볼 때 임동맥부터 다시 뚫어가지고 임동맥도 당연히 원래는 지금 그 맥이 돌아가니까 살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수련을 통해서 다시 임동맥부터 뚫어가지고 충맥까지 온전히 세워라. 이 전체를 온전히 만들어라. 그러니까 선악과는 버리고 이것만 취해라가 아닙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원만하게 선악의 열매를 얻고 선악의 열매도 원만하게 만들고 선악도 분명히 알면서 영생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맞는 거죠. 근데 이거 한번 보시면 재밌잖아요. 밀교가요. 전 세계적으로 서양의 연금술도 있고 카발라도 있고 우리 민족의 신선술도 있고 다 있듯이 발상이 뭐냐면요. 우화등선이란 금선탈각이라는 데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아직 최종 진화 형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나비가, 애벌레가 최종 진화 형태가 아니죠. 날개 달려야 우화, 날개 달려서 날 수 있어야 나비고 매미도 애벌레로 있다가 허물 벗고 거듭나야 매미죠. 이 육신도 지금 인간이 애벌레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나비로 진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전 세계 천국론의 핵심입니다. 천국을 왜 가야 되느냐? 인간은 아직 애벌레 수준이라는 거예요. 날아서 원래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육신을, 육신은 지금 허물인 거예요. 육신을 벗고 그러니까 전 세계 종교에서 지금 육신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주장도 있지만 그 본질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육신은 벗고 알맹이를 가지고 보신, 내가 키워놓은 보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보토지, 예토가 아니에요. 물질 세계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세계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때 내 몸, 물 에너지 몸을 얻는 거죠. 그 에너지 몸이 물질계에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본질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동양에서 천국을 뭐라고 하냐? 신선세계가 천국이에요. 신선세계 가려면 우화등선해서 거듭나야 돼요. 이 몸은 애벌레 단계예요. 그럼 호흡을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얻어가지고 지금 임동맥 다 뚫고 충맥 뚫고 해서 에너지체를 각성시켜 놓으면 죽건 뭐 죽기 전이건 그 에너지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신선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진화해야 된다. 이거를요. 뭐라고 또 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 얘기 정확히 알아요. 씨앗이 떨어져서 죽어야 알곡을 얻는다. 이 육신 썩어 없어지는 몸은 씨앗이고 얻는 알곡은 영적인 썩지 않는 영적인 몸이다. 영적인 몸이라야 천국을 수용할 수 있다. 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석가모니 또 똑같이 이거 다 얻으신 분이에요. 성자들은 저거 다 얻었습니다. 석가모니 저 초기 경전인 사문과경에서 사문이 얻는 과보가 뭐냐 하니까 얻은 결과물로 이게 보신이니까 결과물의 몸을 얘기합니다. 의성신을 얻는다. 그 얻을 때 그 정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 허물에서 뱀이 빠져나온 것과 같다. 의성신이 뱀의 실체요. 이 육신은 뱀의 허물이다. 칼집에서 칼을 뺀 거랑 같아서 이 육신은 칼집이고 칼의 본체는 의성신이다. 이거보다 더 영적인 몸을 설명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지금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영적인 뭐 동양의 신선 사상도 최종 진화가 안돼 있다. 요즘 애들 만화 보면 포켓몬 이런 거 보면 막 계속 진화합니다. 이게 끝이려니 하면 또 진화해요. 뭐 그래야 또 완구도 팔아먹고 하니까 자꾸 진화하는데 지금 이 인간도 진화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관점입니다. 진화를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관점이 유대교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악과밖에 못 얻었고 선악과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까지 얻어야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악도 판단할 수 있되 생명과까지 얻어야 하나님 세계로 들어간다. 요게 세피로트에 있는 거죠. 똑같은 발상.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에너지체 얻을 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거지. 제가 뭐 세피로트 이것도 막 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인데 재밌는 게 전 세계 공통입니다. 요 위에는 항상 상위는 3계조로 하위층은 7계조로 돼 있습니다. 또 히브리 문자는요. 이게 일곱 문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칠수를 강조합니다. 뭐죠? 정육면체가 돼야 우리가 물질이 되잖아요. 예. 여기 있죠? 어디 있는 거죠? 예. 전후, 좌우, 상하. 가운데 중심점 해가지고 일곱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물질 창조는 유대교에서도 7일 만에 창조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처럼 하나님은 세 분이어야 한다. 요 발상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혼으로 치면 가벼운 게 3혼이고 무거운 게 100이니까 이게 에너지체는 7의 요소, 입체물이고 혼은 영적인 이것보다 다 영적인 존재들인데 100보다 더 영적인 혼은 사고작용을 하는 혼은 3혼을 갖춰야 된다. 3혼 칠백사상 동양에 다 똑같아요. 연금술사가들이 그려놓은 그림 봐도요. 세명 위에 따로 있고 밑에 동굴에 7명 앉아 있는 연금술 그림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온전한 생명체를 만들려면 혼백 합일체 만들어야 돼요. 다시. 즉 이게 백이 육체적 요소를 담당해요. 이게 에너지체입니다. 백이. 그러니까 에너지체와 깨어있는 혼과 즉 성화된 혼과 에너지체가 만나는 걸 설명하려고 해도 3과 7의 만남입니다. 요 3과 7은 그것도 상징해요. 이제 이 아인소프는 또 이제 0을 상징하겠죠. 더그 0의 가장 본질이라면 0이 3혼작용을 일으키고 700을 일으키는 것도 설명할 수 있고요. 이렇게만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이것도 이렇게도 보셔도 재밌어요. 아인소프는 무극이라 이제 이 태극이 성부죠. 우주 창조한 창조주는 지금 성부 개념이 되고 이쪽이 양쪽입니다. 이쪽이 음쪽이고 성자, 이쪽은 성모, 성령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사랑, 이니지가 나옵니다. 사랑, 이쪽은 심판, 사랑과 정의. 이 가운데 이건 아름다움. 조화죠, 조화. 그러니까 지금 인, 의, 예까지 나온 거예요. 인, 의, 조화, 인, 의, 예. 위쪽은 다 지혜죠. 성자는 직관지를 상징하고 이쪽은 이해지를 상징해요. 분석지. 그러니까 지금 다 지혜예요. 지혜, 인, 의, 예. 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 원래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하나를 더 그리면 여기 이놈이 지혜를 맡아요. 맡는데 이런 전승도 있어요. 하나 더 그리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쪽은 양이죠. 승리. 이쪽은 영광. 이거는 모든 것의 토대. 이쪽은 이 모든 것이 완성된 모습. 왕국 해가지고 모든 게 완성된 십수가 원만하게 완성된 모습. 이니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재밌어요. 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보세요. 성자는 로고스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로고스가 성모, 양육자죠. 성모의 힘으로 우주를 만들어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게 7가지 칠수가 이 성모의 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우주 창조가.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도 있고 성모가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성모가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는데 성모의 자식인 요점 하나 추가한 거 있죠? 요 놈이 우주를 만들어가지고 우주가 악해졌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이거는 이제
영지주의가면 이제 요 존재가 저 이름이 데미오르고스인가? 플라톤에 나온 창조주가 있어요. 그 이름을 갖다 써가지고 요 존재를 사탄으로 봐요. 그래서 사탄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게 우주가 엉망이다. 물질 우주를 반대하는 영지주의는 물질 우주 싫어하죠. 영지주의 계통에서는 이런 신화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물질 우주가 창조되면 안 됐다는 거예요. 창조를 악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 세피로트 이론이 또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카발라 전공할 건 아니고 공부할 때 필요하신 것만.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지금 요 위에 세계조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요거는 사람, 요거는 땅,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있죠. 그럼 밑에 재밌지 않나요? 하늘은 위로 향하고 있고 사람과 땅은 땅 쪽에 해당되니까 요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다윗의 별.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하늘과 땅이 합쳐져야 돼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남성성, 여성성을 할때 하늘과 땅. 이게 용호합일이죠. 용호가 합쳐져야 돼요. 하늘에 있는 용과 땅에 있는 호랑이가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복음에 보면 남과 여자를 합치고 위와 아래를 합쳐서 남자도 여자도 아니게 위와 아래도 아니게 만들어 봐라. 그럼 새로운 몸이 만들어진다. 이게 영혼육이 완전히 온전히 거듭나서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죠. 새로운 에너지체를 얻은 그런 영생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거 딱 아래로 향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아까 세피로트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몸 안에서 세피로트를 찾아내셔야 돼요. 제 나름대로 저는 제 몸에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요거를 칠판이 좁으니까 뭐. 제 몸이라고 치고요. 정수리, 이마, 뒤통수, 목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오행이 만들어집니다. 상단전, 중단전, 목, 심장 앞뒤, 명치까지 해서 또 하나의 오행이 만들어집니다. 명치부터 해서 배꼽 또 하나의 차크라 있어요. 배꼽 차크라 중심 여기가 하단전입니다. 그다음에 회음 차크라. 그러면 어떠세요? 세피로트 찾아볼까요? 위에는 그러니까 이게 실상이에요. 세피로트의 실상은 원래 이제 차크라적으로는 이게 실상인데 세피로트랑 연결시키면서 위에는 머리는 위로 치솟는 삼각형으로 아래는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원만하게 보려면 제가 그려놓은 그림을 다 봐야 오히려 원만하고 마지막 회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단전이 모든 거의 토대입니다. 하단전을 토대로 해서 예, 이쪽으로 타고 올 기운이 해음부터 해서 이쪽으로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대주천이고 이 가운데가 뚫리는 게 생명의 나무가 서는 겁니다. 그이 상중 하단전이 온전히 열려야 상중 하단전이 한 줄로 서는 게 생명의 나무예요. 거기 연결시키는 맥이 진짜 충맥이고. 한의학적 충맥 개념이 있어요. 좀 달라요. 이건 수행을 통해서 세우는 충맥이에요. 맥들은 있어요. 임동맥도 한의학적 역할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임동맥은 이제 수행을 통해 거듭나게 만든 임동맥이고 가운데 충맥도 수행을 통해 거듭나게 한 충맥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에너지체가 자라기 시작해요. 지금 자랍니다. 자라다 자라다 내 몸의 허물을 벗고 날아오르면 신선체가 만들어져요. 신선의 몸이. 진화하셔야 된다. 진화해야 그 몸으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떨 때는 그 거듭나야만 천국 갈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때 뭐냐면 어떤 생명수를 가지고 거듭나라. 내 피와 살을 너희도 먹어야 된다. 지금 천주교에서 영성체 하는 게 수령할 영자 써서 예수님의 성체를 내가 수령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몸처럼 영적인 몸이 되고 싶습니다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묵상하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는 호흡 수행을 통해서 차크라 다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령 체험이 이런 차크라가 일시적으로 어느 부분이 열리는 현상을 가지고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고 원만하게 열어야 돼요.
요게 이제 원만하게 열리면 여러분 몸 안에 영생의 몸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만든 캐릭터 중에 아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참나각성하고 혼도 보신이니까 참나는 법신입니다. 불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이 참나 자체는 법신이고 자, 보신, 혼은 혼도 보신이고 육신은 화신이지만 혼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에너지체까지도 보신입니다. 예, 그렇죠? 혼과 에너지체를 동양에서 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혼백합일체가 혼은 양이고 백은 음인데 혼백을 하나로 합친 몸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예, 영생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음양이 화합해서 만들어진 몸. 이 육체는 버리는데 혼백합일체 가지고 나는 영혼백이 온전한 게 영혼육 온전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체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허물을 벗는 거지 죽음을 당하는 건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하라예요. 진화하라. 진화해서 천국 가라. 이게 한 생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냐면 한 생에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심판의 날에 모든 게 심판받지 윤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 이번 생에 칭의는 얻었어. 바울의 개념 가지고 설명합니다. 칭의는 얻었어. 성화는 했어. 그런데 에너지 몸은 못 얻을 수 있죠. 영생은 못 얻었어. 그러면 지금 나를 믿고 따르다가 죽었다면 나중에 와서 내가 살려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영적인 몸을 쏴줄게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당시 또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말 하면서 동시에 혹시 내 말을 듣고 알아들어서 칭의 성화 영화까지 가버린 존재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한 말씀 안에 두 메시지가 다 있어요. 나를 믿다 죽는 이는 나중에 무덤 속에서 내 말을 듣고 살아날 것이요. 내 말을 믿고 따른 자, 살아서 지금 내 말을 바로 믿고 따른 자는, 즉, 영생 얻어버린 자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두 말씀을 같이 하세요, 항상. 항상 전제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다뭘 알아요? 생은 한 번뿐이고 이번에 거 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나중에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아요. 그날까지는 무덤에서 대기 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말 자체가 모순인 거 아시겠어요? 심판의 날에 봤어요. 칭의밖에 못 얻었어요. 성령밖에 못 깨달았어요. 에너지 몸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근데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영생체를 쏴주는 게 옳은가요? 이거 뭔 기준으로 그러면 어디까지인가요? 칭의는 되고 왜 그러면 나도 신사인데 신사는 안 되나요? 막 이러면 아 이제 애매한데 이제 어느 기준으로 쏴주실 겁니까? 쏴줄 거면 다 쏴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유대인들의 믿음에 따라 방편을 쓰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은 나중에 내가 쏴준다. 너희가 심판의 날을 믿지. 내가 심판하러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자 봐줄게. 그러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하자예요. 혹시 안된 사람은 나중에라도 내가 봐줄게. 열심히 하자지. 포인트가 열심히 하자지. 엄밀히 말하면요. 윤회론을 전제하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금 칭의를 얻어놓으면 세세생생 계속 그게 인연이 돼서 보신이 닦여서 나중에 영화를 얻을 거야. 지금 얻은 사람은 바로 천국에 그 영화를 얻어서 들어갈 수 있어.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라도 꼭 영화 세계를 만들어서라도 꼭또 도와줄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다 이해되시죠? 지금 불교, 기독교가 하나로 깨져야 됩니다. 저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윤회론 좀 설득하러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역할이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기독교인한테 윤회론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면 노답이에요. 왜냐 그 말들은 하나도 안 맞는 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지 예수님이 볼때 그것까지 지적하면 다 날아가니까 유대인 말은 존중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들어보면 사실 말이 안 맞아요. 그럼 나중에 와서 영화 쏘실 거면 그러면 뭐 어디까지 기준으로 쏴주시는 커트라인이 어디야? 어디부터 쏴주시는 거고? 또 어떤 얘기 들으면 착한 일 했다고 바로 천국 보내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착한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뭐야? 기준이 뭐야? 모호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윤회를 빼고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지금 태어났는데 불우해가지고 지금 남의 말도 못 알아듣는 처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해도 어떻게 믿고 따라요?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공부하셔서 스스로
진화하세요. 사도 바울의 주장도 진화하랍니다. 진화. 자기도 진화하려고 노력하고. 천국의 영주권부터 일단 따고. 아, 영주권 따기 위해서 그 전에 뭐죠? 일단 천국에 접속부터 하셔야죠. 학당에 오시면 이제 신사로 접속하고, 그다음 문사로 좀 이해도가 높아지고, 학사로 이제 요령도, 공부하는 요령을 얻고, 수사가 돼서 이제 수시로 출입하면서 천국 생활을 경험하고, 정사가 돼서 천국의 영주권 나오고, 또 이제 대사가 돼서 성화, 천국에서 살아가는 법도를 알아서 시민권도 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에너지체까지 갖춰서 제대로 거기서 파워풀한, 딱, 아니, 또 성주가 돼서 왕노릇까지 할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점점 나아가시는 게 올바르게 지구에 있는 인류를 인도하는 방식이겠죠. 카발라도 다 그런 차원에서 유대교 안에 어떤 전승되어 오던 게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궁금한 게딱 중세 유럽에서 알려진 거랑 유대교 안에서 전승되어 오던 게 얼마나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가르침은 영적 전통은 자명한 거고 유대인들 안에도 있었다고 봐요. 왜냐? 유대인들 중에 예언자들 중에 살아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진짜 우아등선한 엘리야 같은 신선이죠. 동양에서는 엘리야는 신선입니다. 살아서 그냥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요. 그 육신 갖고 간거 아닙니까? 육신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신이 중요한 거죠. 살아서 우리 눈앞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보신, 에너지체를 얻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카발라도 한번 제가 소개 다시 예전에도 강의 때 많이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지금 내몸 안에서 기둥을 세우자는 관점에서 카발라를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식으로 알면 뭐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거듭나는 방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